누워서 듣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누워서 들어야 제맛이죠. 꼭 누워서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의 피 비린내.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시고 온몸의 80%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이 쏟으셨던 물과 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생명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피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생명과 성령을 쏟으시며 그 피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우리의 문설주에 그 피를 뿌리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삶은 어떤가요? 내 육체에 예수의 피 뿌린 흔적이 있나요? 성령님이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신가요? 중요한 건 이 사실이 직접 목격한 사람에 의해 확실히 있었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주님이 부르신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피냄새 또 성령님의 긴밀한 간섭하심을 사모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